매일 파티지 뭐.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통하는 느낌? 이 아이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겠어요. 그쵸? 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강수아입니다. 저는 사실 이 정도로 파티가 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, 전 아프리카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애들만 봤었거든요. 근데 애들이 이렇게 밝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현장을 와 봤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어요. 그런 날이 허락된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더라고요. 거기 막 과일이 진짜 아보카도가 이만해요, 이만해. 보내주신 사진을 쭉 붙여놓고 아이들이 가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걸 안 뽑을 것 같더라고요. 맨 마지막까지 남으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니까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. 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?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통하는 느낌? 고마운 것 같아요.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.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기회를 줘서 고마워. 전 그래서 고마웠어요. 굳이 뭐 내 사진 뭐 좋아하겠어?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,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나이를 누가 따져요?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자신감 없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. 연세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죄송하지만 그건 어른의 기준인 것 같아요. 아이들의 눈은 달라요. 아무 선입견이 없잖아요. 전 나무를 심는 농부인 줄 알았대요. 나무를 심는 농부일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거예요. 그냥. 후원자와 아동의 관계가 후원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선택을 함으로써 완성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전 지금까지 늘 후원을 하면서 누군가를 선택을 제가 했었거든요. 어떨 땐 랜덤이었어요.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. 초준을 통해서 그 아이가 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. 대충이 안 돼요. 훨씬 책임감이 생기던데요. 초준이라는 후원 방법이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겠어요. 그쵸? 내가 정말 큰 선택을 그때 했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. 그래서 후원의 방법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초준 파티를 자주 열 수 있잖아요. 아이들에게 행복한 선택의 하루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.